안녕하세요. 메타 베데이크 장상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일곱 행성들이 12개 라시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는 강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목성이 로드하는 음의 라시, 물고기 라시의 일곱 행성들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자, 조디에게 마지막 라시인 물고기 라시는 어떤 깊이가 있고 고상한 지식이나 혹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데는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모든 다른 것이나 어떤 자기보다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 미나 라시를 파라샤라에서는 물고기 라시는 서로의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둔 채 가까이 누워있는 두 마리 물고기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라시는 전통적인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라시입니다. 12번째 물고기 라시는 이 자연적인 조디에게서 12번째 하우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물의 원소를 가진 게 개라시이고 두 번째가 정갈라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원소인 물고기 라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먼저 앞에 놓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은 육체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바디임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신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다른 사람들만 중요시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한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감정적인 바디에 이제 소홀하다가 그로 인한 고통으로 잘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라시는 명상을 하든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영혼의 기쁨 상태와 연결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러한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유를 할 수 있는 법을 잘 익히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물고기 라시는 우리가 가진 이해력을 나타내는 라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아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두 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물고기 라시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발은 더럽고 또 땀에 항상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라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오염되기 마련이고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은 오염되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더러운 세상 위에 두 발을 디딛고 서 있죠. 그래서 더러운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라시의 로드인 목성은 그러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라시는 금성이 고향의 품위를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금성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더러워지기, 오염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향의 품위를 얻게 되는 금성은 그러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금성은 물고기 라시에서 가지게 됩니다. 비록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매 순간들이 그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금성은 우리에게 그러한 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을 걸어가고 움직이는 동안 한편으로는 우아함을 잃지 않고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수성은 물고기 라시 0도에서 15도까지 있을 때 치약의 품위를 얻고 나머지에서는 중립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자, 수성은 자신만의 어떤 계획, 원칙, 법칙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라시처럼 더러운 곳에서는 이러한 수성이 가진 원칙이나 법들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약이 된 수성은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세상에 대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물고기 라시에 태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자, 태양은 물고기 라시에 있으면은 친구의 품위를 얻게 됩니다. 물고기 라시의 로드인 목성과 태양은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물고기 라시에 있는 태양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고기 라시는 조대기에서 마지막 라시죠. 그리고 우주적 인간인 칼라푸르샤의 두 발에 해당하는 라시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고양의 품위를 얻게 되는 산양 라시 바로 옆에 있죠. 시작과 끝은 같다라는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서서 걷는 직립적인 인간의 형태에서 본다면은 두 발은 우리의 브레인 머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 인간 칼라푸르샤의 서클 원형적인 형태에서 본다면은 브레인 머리로부터 다른 어느 라시들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물고기 라시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진 순수 창조지성 아트만 영혼 불변하는 그런 영혼을 조디에게 마지막 라시인 물고기 라시에 있을 때 그만큼 그동안 우리의 에고를 잡아매고 있던 그런 개인성을 확장을 시켜서 대우주적인 의식의 바다, 대영혼 안에 흡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초월적인 자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실현성이 물고기 라시에 있는 태양에게 가장 높은 잠재성을 가지게 됩니다. 태양이 물고기 라시에 있으면 그래서 태양이 가진 이러한 에고 표현은 목성, 로드인 목성에 가진 그런 확장적이고 허용적인 캐릭터에 많이 이렇게 좌우를 받게 됩니다. 물고기 라시에 있는 태양은 종종 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거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동기 자체가 순수한 이유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라시에 있는 태양은 어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고기는 태양이 로드하는 사자 라시에서 보면은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위치에 서로 있죠. 그리고 고양의 품위를 얻게 되는 산양 라시에서 보면은 서로 두 번째, 열두 번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라시는 태양을 가장 서포트를 하는 그런 라시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태양의 효과들이 의외로 어렵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도덕적인 원칙들을 행하기 위해서 좀 헤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비전적이고 또 어린애와 같은 그런 상태로 좀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런 비전의 변화를 겪는다든지 혹은 장기적인 그런 좀 책임감을 좀 상호 책임감을 좀 무시하는 무책임한 그런 결과를 인해서 좀 리더십이 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라시에 있는 태양은 좀 놀아야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상상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좀 놀아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좀 훌륭한 도덕적인 그런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안전한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려고도 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좀 너무 비전적이거나 혹은 그런 비전은 높은데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태양이 가진 하는 액션들을 보면은 이 타고난 상상력이 활발한 그런 세계에 젖어 살거나 혹은 아트라든지 뮤직들을 잘 해서 이렇게 칭찬을 남들에게 칭찬을 잘 받는 그런 동기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현실을 좀 꿈과 같은 관점에서 잘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리어로서 어떤 뮤직 아티스트나 혹은 여행이나 명상 그룹 가이드로서 잘 활약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자선적인 어떤 기관, 자선기관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리더하는 여름 캠프라든지 그런 주도자로서 혹은 아시람이나 기숙사의 사감으로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어떤 영적인 성향의 병원이나 힐링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또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에는 어떤 열정적인 환경주의인 경우에도 자주 있게 됩니다. 물고기 라시 태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아주 취약한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한 어린아이들처럼 대지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성향이 친절하고 좀 포용적인 그런 성향도 강합니다. 그리고 디바인 지성의 컨택트를 잘하고 또 개인적인 믿음의 좋은 토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성에서는 어떤 좀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주적인 거시적인 진리에 입각한 그런 원리들을 자기 정의감을 가지고 형성하는 그런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쁜 어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생에서 많은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자애로운 그런 리더십 마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사이든지 힐러로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발과 연관된 그런 힐링 일을 하는데 특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로 태양의 물고기 라시에 있으면은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또 가르치는 일에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 무드를 잘 타거나 짜증을 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자비심이나 동정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옷차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옷을 잘 입고 때로는 어수룩할 만큼 낮은 자신감, 자존감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물고기 라시는 물의 라시이기 때문에 대체로 태양이 여기 있게 되면 유순하고 사회성도 대체로 좋고 유머 감각도 다분하게 됩니다. 직관력도 뛰어나서 가르치는 일에 적합한데 특히 어린애들을 가르치거나 소아과 의사 등의 일을 하면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 라시 태양이 좋은 요가나 하우스 위치, 라지타디 아바스다 등에 있게 되면은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푸고 서포트를 잘 해주는 그런 순수 박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또 신과 인간을 공경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기질이 철학적이고 영적이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꿈을 꾸는 그런 드리머라든지 이상가, 철학가, 사상가로서 혹은 카운슬러로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다루는 학자나 성직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배우자, 파트너들에게 아주 헌신적이고 잘합니다. 이상주의자이고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떤 이렇게 남들을 지원하거나 서포트를 잘하고 또 영감을 잘 고무시켜주는 그런 인기가 좋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유동적이고 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인상적일 만큼 내면적으로 아주 단단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확고한 철학이나 영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묵상적이고 직관적이면서 모두에게 협조적인 그런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친구들이 많고 또 배우자의 복도 포춘도 다분히 있습니다. 배움과 학식도 깊고 어떤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기자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수용을 잘하기 때문에 적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라시는 물의 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이라든지 바다에 연관된 그런 물품 사업이나 세일즈를 하면은 좋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족들 간의 화목함을 누리고 형제들도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몰래 어떤 비밀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태양이 물고기 라시에 있으면서 안 좋은 요가라든지 하우스 위치 혹은 아바스타 등에 있게 되면은 남들에게 지나치게 이렇게 순종을 하거나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 기질이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좀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 어떤 무책임한 성향이 있어서 뭐든지 좀 믿고 좀 기대기가 어려운 성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두 마리 물고기 라시가 상징하듯이 항상 어떤 생각이 좀 뚜렷하거나 일정한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젝트든지 완성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 중요한 일을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유약한 캐릭터도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또 너무 도와주느라고 자기의 자원이나 돈을 고갈해 버리는 그래서 종종 좀 희생양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라든지 재정 파이낸스 관리를 잘 못해서 항상 빚이라든지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인생에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없어서 어영부영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추구에도 현실적인 삶이나 물질적인 추구에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현실적인 능력에 좀 부족해서 평생 가난을 좀 벗어나기 힘든 경향도 있습니다. 혹은 또 늘 벌을 받고 있는 듯이 좀 삶에 대한 어떤 압박감, 중압감에 잘 시달리고 또 건강상으로는 전반적으로 기가 약한 낮은 생기 때문에 시달리거나 혹은 발과 연관된 질병, 무좀이라든지 이러한 남모를 질병에 잘 시달리거나 혹은 소화기능장애로 인해서 음식 섭취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다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둔한 에너지나 이렇게 독소가 몸에 많이 채여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이 물고기 라시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